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천연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천연주의와 후천연주의, 후천연주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을, 이 공부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전천연주의하고 크게 나눠서 후천연주의, 후천연주의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세 개로 얘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후천연주의와 후천연주의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전천연주의하고 무천연주의 또는 후천연주의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다 아실 것 같고요.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겁니다. 전천연주의는 주님이 천년왕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오셔야 천년왕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그래서 전천연주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언제 오신다고요?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전천연주의고요. 무천연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은 문자부들의 왕국이 아니라 제가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왕국이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왕국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나온 건데 그 왕국은 문자부들의 왕국이 아니고 정신적인, 영적인 왕국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에 불과하다. 상징이다 일종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천연주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교회 시대가 현재 지금 있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이게 무천연주의고요. 후천연주의는 뭐냐면 천년왕국 이후에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은 천년왕국이 아닌데 지금 시대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낙원이 이 세상이 되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게 후천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천연주의와 후천연주의 중에서 후천연주의가 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천연주의와 무천연주의 후천연주의 중에서 후천연주의는 어떤 거에 가장 가까운 거냐면 인간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이 이 땅을 더 좋게 더 잘게 만들 것이다. 더 진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결국 또 좋아지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무천연주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 주님이 와서는 천년왕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힘으로 이 땅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연주의와 후천연주의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인본주의,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강조보다는 사람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 그다음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는 거고요.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진화론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점점 좋아진다는 거니까 옛날보다 점점 좋아지니까 결국은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런 취지가 이제 지금 그 무천연주의, 후천연주의의 힘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후천연주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감이 떨어지죠. 뭐냐면은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굉장히 후천연주의는 이게 떨어지는데 후천연주의가 언제부터 다 드시죠 뭐. 다 드시는 얘기. 그래서 그 후천연주의는 사실은 언제 많이 발전을 했었냐면은 이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1900년대 초반에 인간들의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후천연주의.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후천연주의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후천연주의가 나온 직후에 세계대전이 있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어가지고 정말 지옥을 맛봤죠. 지옥을. 그 지옥을 맛보고 나니까 후천연주의는 좀 많이 사그러졌고 하지만 무천연주의가 그 이후에 더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크게 나와서 전체적인 후천연주의인데 그 전천연주의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과연 도대체 천년왕국이 뭔지 천년왕국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정작 천년왕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한 그 구조는 안 찾은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부터 그 9절까지가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의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의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지함으로 자기 콩밭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이것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소를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구절입니다. 구절에 보시면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이렇게 물이 땅을 덮듯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그런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보시면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4절과 5절은요 의롭다는 거죠. 의롭고 공평하고 평등,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과 이게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얘기고요. 4절 5절은 그러니까 그거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감이 잘 금방 오시죠. 아 이게 정말 자유로울 뿐더러 평등하고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평한 이런 세상, 그 공산주의라는 얘기 같지는 않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평등하다는 게 이게 공정한, 정확히 말 공정합니다. 공평함이 아니라 공정합니다. 공정한 세상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4절 5절은 그런 뜻이고요. 근데 6절부터는 이리가 어린 양과 구하고 표범이 좀 약간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요 이해 안 되시는 거를 좀 설명 드리려고 하면 창세기 1장 30절 잠깐 보실래요? 요거는 이제 좀 꽂아 놓으시고요. 창세기 1장 30절 보시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는 것을 주원을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모든 짐승에 대해서 지금 음식을 주셨다는 건데 먹을 것이 뭐라고요? 푸른 채소를 줬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 있던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모든 동물들의 음식은 전부 초식 동물이었다는 겁니다. 전부 초식 동물이어가지고 사자나 뭐 육식 동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이사야서 아까 11장 다시 돌아가시면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이게 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냐면 1위는 육식동물인데 어린 양과 같이 있다는 거죠. 표범이 육식동물인데 염소와 같이 있다는 거고 사자와 송아지와 같이 있다는 게 이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상하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 보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육식동물이 없어지고 모두 다 초식동물이 된 세상입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과 같은 시대.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의로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왜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냐면 주님의 의가 마치 물이 땅을 덮듯이 주님의 의가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심으로써 주님의 의로서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런 평화와 공존을 같이 누린다는 거죠.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인 거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무천연주의, 후천연주의, 전천연주의가 뭐가 맞냐는 걸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둘 건 천년왕국의 어떤 곳인가를 아셔야 되거든요. 천년왕국이 이런 곳입니다. 주님의 의가 넘쳐흐르고 그 주님의 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는 의가 공정한, 그러니까 페어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는 동물들마저도 그렇게 폐하게 이루어져 있던 세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세상을 무천연주의나 후천연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세상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무천연주의나 후천연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전천연주의가 맞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뒤에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천연주의와 후천연주의와 전천연주의가 맞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전천연주의가 맞죠. 성경에는 뭐 천년왕국이 온다, 주님이 오셔서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돼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무체현주의나 후천현주의보다는 전체현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아니 백보에 안 보여서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인간이 어떻게 모든 동물들을 그렇게 통제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동물들 그쪽은 정말 백보에 안 보여서 그거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걸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인간의 힘으로 진정한 평화가 있는 세상, 진정한 의의가 있는 세상, 모든 게 있는 세상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 자본주의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저희도 잘 압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얘기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완벽하나 이거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시점이잖아요. 190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가 거의 한 100년 정도 막스주의가 했지만 그게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사회주의까지 실패했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은 전부 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본주의도 많은 잘못이 있지만 공산주의보다는 사람 남았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천국은 아니잖아요. 이게 완벽한 천국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게 맨날 뭐 시위하고 난리 치는 거죠.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완벽한 나라 만들 수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근본은 왜 없다고 생각하냐? 저는 인간에 대한 본질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악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주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사악한 생각 안 하시냐고.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서 저 경험을 느껴보면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을 배신하고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이 가깝게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배신하지도 않을 거고 배신한 분들 여러분이 고통받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고통 주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의 동창이고, 여러분의 동료고,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상처를 준다고요. 그러면 뒤집어 놓고 여러분은 상처 안 주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처 준다고요. 여러분 진짜 문제 안 풀고 여러분 방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100% 마음속 100% 선하시냐고요.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 이기적이고 굉장히 제 생각만 하고 굉장히 제 저것만 하거든요. 저희 애들보다도 저는 이기적이에요. 저희 애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더 이기적이에요. 좀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데 남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이길 바라냐고요. 그걸 알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착해지길 바라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점점 선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옛날이라서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을 가면 아주 엉망입니다. 여러분들 여자 자매님들 잘 모르시죠. 예비군 훈련 가면요 아주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습니다. 그건 뭐 진짜 아무데나 휴지 버리고요. 뭐 아무데나 뭐 쓰레기 버리고 뭐 막 더러운 얘기하고 막 그래요. 웃긴 거는 옷 싹 갈아입고 사복 입고서 뭐 하는 사람이 물어보면요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비군은 근데 예비군만 입으면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기. 거기서 다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라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자기가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아니면은 그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 저 사람 그 우리 아파트 사는 누구야라고 알 때 그런 눈 때문에 하던 그런 가식을 버리는 거죠. 가식을 버렸을 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예비군복 입으면 전부 다 걸레가 된다고 다들 그래요. 농담 삼아서 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죠? 남들의 눈을 해서 자기 본질대로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런 얘기 우습지만 아무 데서나 막 그냥 소변 보고 그래요. 황당하시죠? 대학 교수예요 그런 사람들. 놀라서 물어본다고요. 아, 뭐 하세요? 아 학교 애들 가르칩니다. 어디서 대학에서 이러신다니까요. 근데 예비군 훈련 가면 아주 엉망도 또 그런 엉망이 없어요. 화장실 좀 멀긴 하죠. 한 100m, 200m 걸어가야 됩니다. 귀찮거든요. 남자밖에 없고 아무도 관심 없고 자기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나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느낌이 돼요.
예비 훈련 하루만 갔다 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반 그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데가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 선의로 자유롭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을 행동을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남들 모르니까 뭐 할지 잘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천연주의나 무천연주의 안에 깔려있는 인본주의, 사람의 선함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좋아진다는 게 그거는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좀 심하게 하면 헛소리고요. 좀 더 포장을 하면 위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천연주의, 후천연주의는 사실 그게 사람의 본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저희가 그냥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생각하게 보게 되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진정한 우리 천국은 우리가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 주님에 있는 그런 통치의 나라 갔을 때 그런 게 올 거라고 믿고요. 이 땅에 그게 오려면 주님이 오신 순간 직접 오시기 전에 방법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직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전체주의가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 뭐 딴 얘기까지 성경을 펴서 설명을 하는 것까지 안 가더라도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면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전 전천주의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안 하시죠. 굉장히 위선적이거든요.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사람은 정말 위선적입니다. 위선적이고 좀 슬픈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있는 분들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할 수 있죠. 저 목사님도 많이 합니다. 뭐 가까운 목사님들이 계시고 제 친구들 중에도 목사님이 있고 뭐 신학교에 갔던 친구들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 얘기들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 최소한도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분이 아니세요. 슬픈 얘기죠.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오셨고 저희 교회가 월급 안 주는 것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옵니다. 하도 쓸데없는 목사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정말 그런 목사는 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오는 이유 딱 하나 이 전에 우리 용산침례교회 목사님은 대대로 계속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교회에서 월급 안 드리세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이 목사님은 그래도 좀 실제로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우리나라 목사님 정말 위선적이에요. 본인이 믿는 거랑 말하는 게 달라요. 상당 부분의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은 소위 말하는 개혁신앙을 믿으시거든요. 개혁신앙에서는 뭘 믿냐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 설교할 때. 제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도 이게 성경 안 믿는데 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안 하냐. 자기 답을 못해요. 그 답을 저는 알죠. 성경대로 성경이 안 믿다고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못 믿겠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생각해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으면. 그건 이상 아닙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침례교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가 아니었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톨릭이었던 거고요. 물론 가톨릭도 말도 안 된다고 알고 나오긴 했지만 무신도가 됐겠죠. 질려서. 근데 침례교도에서가 돼서 성경대를 믿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의 안정이 왔고요. 근데 목사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교회가 싫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고 싶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꼭 교회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것도. 그래서 사실 한데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는 저희 목사님이 이제 미국 분이시고 사실 미국 분이시니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미국 분이시기 좋죠. 이분이 우리를 말을 못 드니까 뒤에서 뒷담화를 안 하세요. 뭘 알아야 뒷담화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목사님 뒷담화 엄청 많이 하세요. 어떤 뒷담화인지 아세요? 헌금 내면 잘해줘요. 좀 아닙니다. 헌금 내면 11점 아니라면 잘해줍니다. 부자들한테 잘해줍니다. 교회에 좋은 차 타고 가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 좋은 차 타고 갑니다. 일부러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다른 신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러고 11조도 내고 이 교회나 많이 하거든. 그럼 목사님 또 잘해줘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 집은 우리 교회 올 때 제 차 타고 오거든요. 그게 제일 작아서 주차하기 제일 쉽습니다. 뭐 누가 받아도 상관없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 저희 교회 같이 주차하기 힘든 데는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아니 목사님이 뒷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아버리면 진짜. 근데 상당부의 목사님들이, 특히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금전적인 걸 갖고 신도들을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 느끼고 내 신도들이. 저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몰라서 그냥. 뭐 아셔도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전혀 모르시니까. 이분은 정말 모르세요. 누가 헌금을 내는지. 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도 모르실까봐 자꾸 얘기를 드리죠. 교회 재정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는 동시에 사람에 대해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믿지 않고 사람의 본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기본적으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기대가 없습니다. 목사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을 거 성경이 목사님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세요. 짜증이 팍팍 납니다. 정확히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한테 실망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근데 뭐 목사님 기대가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할 거는 오직 성령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믿으신다면 전천주의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천주의와 무천주의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왜 믿어야 되는가까지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천주의와 후천주의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고 생활관이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전천주의는요, 전천주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기회, 이 세상은 기회가 없거든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어차피 나빠지는 거고, 다 포기한 거죠, 묻자고 그러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열심히 사시긴 해야지, 이 세상에서. 하지만, 이 땅에 기대하는 게 없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 있는 거죠? 저 하늘에 있는 거죠. 이 이후에 있는 겁니다. 자유로워지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 어마어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만. 여러분만 주님을 믿고, 여러분만 주님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생활로서 주위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봐야 전도 안 됩니다. 제 전도지 나눠주는 거 해야 되는데 전도지 나눠주는 거 큰 도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누가 전도지 갖고 구원 받겠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그 전도지 갖고 구원 받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구원 받고 싶어 난리가 나더라며. 난 정말 구원 받고 싶은데 어떤 거 같을까 할 때 그거 보면 이제 오겠죠. 후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대사로서 이 사람들한테 아 주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걸 느꼈을 때 진짜 전도가 됐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표가 이 세상에 없고 그분이 오시는 천년왕국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담대하고 자유롭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과 분리돼서 살게 돼요. 이 세상이 엉망이니까. 그게 전천주의를 믿었을 때 여러분의 생활 태도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떤 거와 똑같냐면요. 이 세상은 바다예요. 물이 잔뜩 차 있어요. 그 물은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냐면 방주에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 그 상상을 하세요. 우리가 타고 있는 건 방주예요. 방주에 물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죠? 이 물에 떠있지만 물에 속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방주에 떠있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방주 밖에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야 됩니다. 물 밖에 떨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찬송가 중에 영원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라이프가드를 던지라고 되어 있나요? 라이프라인 뭐 샌딩 어 라이프라인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선을 던져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방주 안에서 생명을 던져서 밖에 있는 물에 잔을 건져서 들여놓아야 돼요. 그게 우리 전천주의를 믿고 성경대로 믿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속하진 않은 거예요. 왜? 속하면 죽거든요. 내가 바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떠 있는데 물이 다 지저분한데 그 물을 여러분 바꿀 수 있냐고요. 그게 잠깐 그 상상이 안 가시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시스템 마음에 안 드시죠?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냐고요? 전 못 바꾸다고 생각합니다. 못 바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도 마음에 안 들지만 바꿀 수 있는 시스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제가 먼저 어떻게 바꿔요? 이 5천만이 살고 있는데. 야, 뭐 말씀 나온 김에 예를 들면 지금 북핵 문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거 아니 어디 승려하면 어떻게 찾을 건데요? 아오지 탄다 한복판에다가 안에다 뭐 지하 1000m에다 승려를 어떻게 찾아요? 하지만 믿고 싶은 거죠. 다들 마음이 편하니까. 그 나 혼자 와가지고 야 저거 거짓말이니까 그거 바꾸자 10명 20명 안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그런 합의라는 건 내가 어떻게 믿든 상관없이 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그게 뭐든 간에. 그게 내가 맞든 믿든 내가 믿든 아니 세상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 마음대로 다 바꿉니까? 그랬을 경우에 가장 인생을 사는데 저 개인적으로 행복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지만 난 여기 속하지 않았다. 굉장히 편해집니다.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고 났더니 점점 어떻게 했냐면 세상 거를 끄게 되더라고요. 세상 거를 끄는 걸 여러분 뭐로 평가하시면 되냐면 TV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보신가로 보시면 돼요. TV 보는 게 짜증나시면 많이 끊어지실 거예요. TV 보는 게 즐거우시면 세상에 많이 속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전 TV가 재미가 없어요. 이제. 뉴스가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또 제일 재미가 없고요. 유일하게 TV를 보는 건 스포츠 채널만 봅니다. 그것도 요즘엔 거의 안 보죠. 결과만 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왜 결과만 보면 재밌냐면 제 팀이 이기는 경기 재밌는데 제 팀이 지는 경기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보고도 저는 재방송으로 봅니다. 이긴 경기만. 여러분들이 저희가 방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전체현주의를 믿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후천주의나 무천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그분들은 이 세상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죠?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이 세상이 천년왕국을 만들어야 주님이 오시거든요. 전체주의는 인생이 엉망진창이니까 빨리 주님이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뭐 하죠? 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 세상을 전부 다 into the world.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갖고 한 시간인가 두 시간 배웠었죠. 우리의 삶은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믿으세요.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나쁘진 않은 겁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들어가서 이 세상을 다 복음을 시키고 이 세상을 다 그리스도로 만들면 그럼 주님이 오신다. 좋은 얘기예요.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안 되는 게임이 그런 거죠. 무조건 지는 게임이거든요. 왜? 우리는 소수거든요. 기독교가 제일 많다고 하는 복음주의 기독교가 제일 많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기독교 신자 많이 해봐야 몇 천만입니다. 맥시멈 1억일 거예요. 가톨릭을 빼면 1억 안 됩니다. 한 5, 6천만? 이 정도일 겁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미국 인구도 2억 5천만쯤 되거든요. 5분 1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신자 중에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100% 안 보여서 다 믿는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3분의 1이에요. 불교 신자 무교 다 빼고 나면 3분의 1 될까요? 우리나라 그죠? 40% 80% 정도 되겠죠. 그죠? 어차피 나머지나 그러면 이슬람교 그 많은 나라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를 다 복음화한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고 다 한다? 불가능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럼 불가능한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불가능한 게임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잘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 문제는 그 세상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그 세상의 때를 타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이 떨어진 게 문제인 거죠. 더러운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더러워지거든요. 아, 나는 보호복을 입어가지고 깨끗하고 아니 물론 좋은데요. 그게 사람이 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악할 뿐더러 약하기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약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 얼마나 약한데요. 여러분들 발톱에 약간의 금만 가도 여러분 못 걸으세요. 교회 못 나옵니다. 발톱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뼈루지 하나 놔도요. 못 일하신다니까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뭘 믿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들 바꾸냐고요. 근데 무체현주의나 후체현주의는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고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정말 그 뭐랄까
이 물을 정화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우리가 이 물이라고 했을 때 정화시켜서 이 방주에서 나가서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그러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똑같이 더러워져서 결국 영적으로 떨어져서 실제로 원래 갖고 있던 자기의 영적 능력까지 더 많이 떨어지게 되죠. 물론 그래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좋은 거죠. 구원 한 번에. 하지만 저희가 자꾸 얘기 드리잖아요. 왕국에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칭찬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게 이기는 자죠. 칭찬을 안 하고 야단까지는 치지만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저 매끄대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구원도 받았지만 구원 받은 것 외에 주님과 더 같이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슬픈 거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도는 좋은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어야 사실 그렇게 의도는 좋았는데 사실은 아닌 게 아닌 그런 게 되는 거죠. 아, 이왕 알으면 제대로 알아서 주님이 좋게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무천연주의와 후천연주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자. 이 세상을 나가자.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에 대한 뭐 좋게 말하면 과신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미선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헛소리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약하고 나약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런 전체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살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 소속하지 않고도 사는 것까지 좋은데 어쨌든 이 세상에 살긴 살잖아요. 살긴 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하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교류를 하실 때 있다 보면 그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저희 집 사람은 이제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동창회, 뭐 여보 동창회 이런 거 가시잖아요. 그러면 뭐 동창회인데 가시면 뭐 그런 저는 모르는데 뭐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동창회 그때 갔다 오면 믿음이 굉장히 좋던 자매님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이상해진대요. 아야, 내가 아는 누구는 걔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맨날 얘기가 그거죠.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서 뭐 돈도 많이 버는 데다가 애들은 학교 좋은데 팍팍 하고 심지어는 키도 크고 잘생겼다더라. 그리고 그 키도 잘생겼는데 걔들이 이번에 결혼도 잘했대. 근데 뭐 사위가 누구고 딸이 며느리가 누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걔네들이 우리 보러 너네 왜 그렇게 사니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 뭐 일요일날 뭐 누구랑 해가지고 딸들이랑 해가지고 뭐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니네 집은 일요일 아침도 저녁 때까지면 교회 있다며 왜 그렇게 사니? 일요일 아침만 가면 되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왜 수요일날도 가고 그러니? 하는데 오 황당하더라. 그런데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영어동창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행인데 다행인데 그런 데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이 남 얘기가 아닌 게 저희는 또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좀 달라져요. 남자들 동창회나 가면 남자들은 또 반대로 이러면 젊었을 때는 좋은 직장 다니고 뭐 결혼 잘했다고 자랑하는 놈들이 많고요. 제 나이 때쯤 되면은 뭐 이제 저 40대 50대 이렇게 되면 뭐 승진했다는 얘기, 뭐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애들 학교 잘 갔다는 얘기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 하면 자랑밖에 안 해요. 다 자랑밖에 안 해요. 자랑하는 놈은 없다. 자랑하는 놈. 자랑하는 사람 안 하거든요. 그거 또 가면 꼭 그런 놈 있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차 그 동창회 오늘 끌고 온 놈 있어요. 기사 붙여서. 회사 기사한테 그날 돈 줍니다. 아, 나 오늘 동창회 가는데 오늘만 좀 운전해달라고 해요. 자기 높은 사람 내리지 자기 높은 사람. 그럼 온다니까요 그렇게? 그런 거 보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처방이 있어요. 왜냐면 제일 좋은 거는 그런데 안 가시면 제일 좋고요. 그런 건 미련을 안 주시면 돼요. 뭐 대단한 건 그게. 그 시간에 그냥 성경 읽으면 혹시 안 돼. 부득이 가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얼굴 안경을 쓰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서초원 목사님 얘기해. 설문에 안경을 쓰시라. 무슨 지옥의 안경을 쓰라 이거죠. 지옥의 안경을 쓰면 영적이고 믿음이 있어서 지옥에 안 갈 사람들은 파랗게 보이고요. 영적이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서 지옥에 갈 사람은 빨갛게 보인대요.
그 지옥이 악령을 쓰시면 뭐 여기서 무슨 어마어마한 영화를 보고 없다 하지만 지옥 갈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럼 지옥의 악령을 쓰는 사람을 보면 정말 구원받자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보면 불행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방법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뭐 이게 대단한 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라고. 구원까지 가지도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쪽이 무급세니까 막 이드리는 거예요. 구원 안경을 쓰시라고요. 그 안경을 쓰시면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져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분들을 구원해 주시면 정말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휩쓸리지는 않는 거죠. 근데 저는 구원의 안경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게요. 저의 나이 또래쯤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만나면 그 여러 얘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인생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90% 이상 제가 만난 소위 말한 대한민국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의 90%라는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왜 사세요? 몰라요. 몰라요. 그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나? 궁금하지 않으시냐고. 제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왜 살고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그거 그러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생각해본 적이 없냐? 바빠서 그렇대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바쁘신데 왜 매일 저녁마다 술 드시냐고. 왜 매일 저녁마다 술집 가서 술 먹자면 잠이 안 오냐고. 그 술집 갈 일이 없으면 집에서 드시지 않냐. 독주 이제는 체력이 떨어져서 독주 못 마시고 와인 드신다며요. 좋아요. 와인이 좋은데 매일 드시죠? 왜 드세요? 답을 못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 전부 나이가 두 살밖에 많지 않거든요. 아 형. 형 외롭지. 형 외롭고 두렵지. 하루하루 외롭고 두렵지. 내가 어떻게 왜 하루하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두렵지. 무섭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잊고 싶은 거 아니야? 낮에는 못 잊지. 낮에 잊었다 일을 못하니까. 저녁 때 잊고 싶은 거야. 빨리 자고 싶으니까. 근데 잠은 안 와. 그럼 술 먹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냐 너.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거든. 나 매일 아침에 일을 먹는 게 제일 무서웠어. 또 어디서 사고 난 거 아니야? 어디서 무슨 누가 됐다. 아니면 내가 소송 걸린 거 그동안에 소송 걸렸나 어디서? 그동안에 누구랑 싸움 한 거 없나? 매일 걱정. 형도 그렇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제 집사람 누군지 알 텐데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단위에 공을 3개 정도 붙이는 거 돈 번 사는 거예요. 무지하게 부자예요. 무지하게 부자. 근데 끊임없이 돈 때문에 걱정해요. 끊임없이. 제가 아니 형. 형 지금 다 때려치고 지금 써도 내가 보기엔 3대는 먹고 살겠다. 뭐가 걱정이냐. 맨날 뺏길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뺏길까 봐.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너는 어떻게 사냐고. 나는 인생을 사는 목표가 있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고 내가 어디 갈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없어졌어.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인생 사는 게 편한데 내가 나의 믿음을 당신한테 강요할 생각은 없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면 부풀이 될 수밖에 없다. 구원받으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본인이 왜 사는지를 알아라 제발. 그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아닌 말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뭐 무슨 철학을 믿겠다. 그래서 내가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최소한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사는지. 근데 저는 어떤 그 굉장히 좀 되게 친해졌습니다. 그 양반이 저 맨날 저녁 때마다 술 먹자고 불렀는데 안 나갔거든요. 한 서너 번. 안 나갔더니 포기했어요. 포기하더니 점심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굉장히 놀라더니 그냥 아무 일 없이 업무로 만난 사람이거든요. 아무 일 없이 한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점심 먹어도 되네요. 좋다고. 형이 사주면 먹게 됐어요. 내가 뭐 굳이 내 돈 내면서 형까지 가서 사주 빌려서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웃더라고. 그러더니 그럼 형이 사주면 나 먹게.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 너 어떻게 사니만 듣고 싶대요. 너가 어떻게 하는 거 알았다고 얘기할게.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보면은 목사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해서 철학을 철학책 읽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책은 또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철학책을 읽으면 우리가 또 인생 사는 방식에 대해서 흔들릴 테니 철학책 읽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니 남들이 어떻게 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남들이 어떻게 살까요? 지난 3000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을까요? 읽는데 기본적으로 답은 다 달라요. 더 정확히 하면 답이 없어요. 하지만 국민은 똑같이 했더라고요. 철학의 고민이 그겁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살고, 나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게 뭘까. 이런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수많은, 몇천 년 동안,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철학자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고민스러운 건데. 근데 철학자들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 그럼 뭐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플라톤 철학의 보급판이라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을 보급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쉽게 이해하게 만든 게 우리 철학이라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맞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수준 낮게 만든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그게 뭐든 그걸 믿음으로써 평화와 안정과 행복이 있다면 난 그걸 믿겠다. 그 복잡하지만 답이 없는 걸 아무리 믿어서 내가 잘났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위하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 어떡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철학자들 중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철학자는요,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니체 철학을 읽고서 어떤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니체 철학을 읽고 한 줄로 논평을 했어요. 이 사람은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미쳤구나.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간단히 그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게 그 사람 철학의 기본이에요. 그걸 제일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뭐 물론 그렇다고 나오진 않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복했냐는 거죠. 니체나 히틀러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게 죽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나한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 좀 말이 좀 오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간증을 한 건지 성경 공부를 한 건지 뭐 잡담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체현주의, 후체현주의, 전체현주의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걸 믿든 각자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것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이 지구상에 있을 거냐 아니면 이 뒤에 있을 거냐 무체현주의, 후체현주의, 전체현주의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믿으신가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현주의가 믿듯이 사람에 대한 믿음보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 세상 이후에 있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녕이 있는 세상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게 행복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행복하다고 100번 얘기해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복이 얼굴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물어봅니다. 그래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여러분이 그걸 행복하지 않으신다면 전도 아무리 말 소용 없어요. 아니 저 사람 전도해봐요. 저 사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체연의 후체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왜 사시는지를 결정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녕이 밖으로 나오게끔 사시게 하는 게 무체현주의, 주체현주의, 전체현주의 뭐를 아는 것보다 천배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체현주의, 무체현주의, 후체현주의가 뭐고요? 찰스 라일리가 누구고, 오리겐이 누구고, 아우구스티스가 누구고 100% 설명해봐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어쩌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어쩌라고. 찰스 라일리 좋아 어쩌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믿지만 어쩌라고 나 아우구스티누스 누군지도 모를 걸 그럴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한테 물어보시면 모른다고 그러실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실제로.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느끼실 때 부러워하실 겁니다. 도대체 넌 뭐 믿고 저러냐. 그런 걸 느끼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성경 공부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무천주 후천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더 하고요. 그리고 11장을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말씀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 주시는 평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독되는 예배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